신축년에 이 소띠의 운세를 말씀드리는데요. 올해는 안년삼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땐 아무리 운이 좋아도 삼재나 아홉수는 항상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25살 소띠 1월달, 2월달, 3월달의 운세예요. 뜻하지 않는 곳에 지출이 많다 보니 술이나 남녀관계 또는 사행성에 조심하시고요. 이 시기에는 뭐 금전으로도 조금 좀 조심조심 돈도 좀 아껴 쓰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교통사고나 돌발적인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시고요. 2월의 운세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병이 생길 수 있대요. 말을 조심하세요. 이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기이니까 이성 문제도 짚고 넘어가셔야 될것 일단은 남자 여자 다 서로 같아요. 조심하라는 네,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3월의 운세입니다. 창작이나 예술계통에 있는 분들은 새로운 성취를 이루는 시기래요. 아, 좋네요, 이건.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다가 큰 낭패를 볼수 있대요. 상대방이 뭔가 있으니까 뭐 쌈도 날수 있고 바람도 필수 있는데 모든 게 이렇게 정착이 안 됐을 때는 서로를 조심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를 해야 되고 또 역지사지로 저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주셨으면 절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기 자체가 짜증도 나고 그냥 뭐 성과도 없으니까 이걸 뭐 때려치야 되나 이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장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 시기는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봐요. 그럴 때는 우리 같은 선생님한테 찾아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85년 37살 소띠의 1월의 운세입니다. 경솔한 행동을 하면 화를 부른대요. 그러니까 경솔하게 뭘막 급하게 하고 뭐 급할수록 생각 돌아가라고 없이 생각 없이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고요. 주변 사람들 사이에 오해나 뭐 시기나 쌈도 날수 있고 당분간 남의 말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말고 소신껏 내 소신껏 나가라는 거. 1월 달은 괜찮아요. 운세 자체가. 근데 단지 경솔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니 겸손하시라는 뜻입니다. 2월의 운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사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금전의 손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보셔야 돼. 요즘은 뭐 남들 다 주식한다고 주식했다는 큰 낭패를 봅니다. 뭐 이렇게 정보를 많이 들어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모든 정보를 들어서 뭘 집을 살 때나 땅을 살 때도 잘 보시고 사세요. 보증이나 사기도 당할 수 있대요. 이 시기 2월 달에는. 그러니까 정말로 집을 사거나 뭘할 때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3월의 운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내조의 덕으로 막혔던 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풀리는 운이랍니다. 마음을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쓰다 보면 제가 마음을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이성 문제나 또 상대방을 상대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출장이나 언행이 많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건강 조심하세요. 73년 개축생, 43살 소띠의 1월달, 2월달, 3월의 운세입니다. 재물에는 이득이 생기고, 사업은 바쁘고, 약간의 횡재운도 있대요. 박수 쳐드릴게요. 횡재운이면 뭐 어찌됐든 돈이 좀 그죠? 그쵸? 뭐 남들 주식해 돈 벌었다 그래서 주식했다 망한 사람도 있지만 또 나름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또 돈도 생길 수도 있는 운세고. 그러니까 1월의 운세는 일단 이 자체가 금전으로 열린다는 뜻이고요. 또 미혼자는 훌륭한 배필을 만나서 운이 있고 재혼을 할수 있대요. 재물운은 좋으나 본인의 식구나 형제간으로 인해서 재물에 손실이 생길 수도 있대요. 이건 저는 투자라고 봐요. 형제간이 어려우면 그 형제간이 계속 어려울 수 있지는 않거든. 이렇게 시기와 변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안 나가던 친구가 또잘 나간다는 그런 소식도 들을 때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운세가 안 좋을 때는 계속 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안 좋은 일만 생긴다. 근데 운이 좋을 때는 희한하게 저를 도와줄 귀인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게잘 풀린다. 순환되듯이 잘 풀린다. 그걸 아시면 되고요. 돈과 여자 문제로 곤욕을 치를 수 있대요. 1월달 조심하세요. 2월의 운세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에 대해서 곤욕을 치른대요. 또는 사업의 확장이나 신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을 불리하대요.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는 이직하는 것도 좀 불리하고 또는 확장하거나 신규를 뭘낼때꼭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되고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그 땅에 값어치는 얼마가 되는지 정말로 딱딱딱 두드려서 가셔야 된다는 거. 현 상태를 고수하는 길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 3월의 운세입니다. 운이 순조롭게 풀려서 귀인의 도움도 있고요. 소망을 이룰 수 있대요. 이 3월 달은 운소운도 있고 사업운도 있고 금전운도 풀리고 또는 여자의 관계는 혼담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대요. 그러나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윗사람들로 인하여 또 부모로부터 예를 들어서 마찰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언행 조심 잊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시기에 3월의 운세는 뭐 금전이나 모든 건 풀리지만 자기의 행동을 겸손하지 않은 행동에 의해서 잘못하면 하를 부를 수 있으니 항상 행동과 말에는 책임을 지십시오. 60하나 신축생 소띠의 1월달, 2월달, 3월달의 운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함을 당할 수가 있대요. 그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모함을 당하면. 저는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자꾸 그러면 정말 그건 억울하거든요. 억울한 누명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런 때는 누명을 써도 자꾸 따지면 그게 눈덩이처럼 더불어 나요. 그때는 시기를 기다려라. 진실은 밝혀진다. 분하고 원통하지만 좀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세월이 좀 흐르면 밝혀지더라고요. 진실은. 여자는 정조를 유린당하거나 겁탈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유부남인 경우에는 여자의 유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1월달은 좀 조심해야 될 운세고요. 2월의 운세입니다. 근심 걱정이 많다는 말이에요.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를 못해. 그러다 보면 뭐 컨디션도 안 좋을 거고 건강의 이상도 있을 거고 모든 게 조금 이렇게 상황 자체가 이렇게 정착되지 않은 그런 그냥 떠 있는 상황. 그리고 남들과의 의견 충돌도 많고 그리고 또 외로움을 많이 탈 수도 있고 재산상의 피해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은 자리 변동수가 있을 운세래요. 자리 변동. 운세 자체 그건 괜찮네요. 여자는 남편의 일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길 운이래요. 그럼 남편이 바람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남편이 좀 하지 와이프 말을 들어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투자나 이런 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단 말이야. 와이프 몰래 보증을 서거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딱지 붙는 거죠. 3월의 운세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친목하지 못하며 마음에 근심이 자꾸 생긴대요. 하는 일마다 자꾸 고민이 생기고 일이 안 풀리고 또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고집, 아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 우대관계가 안 돼. 그러다 보면 제가 왕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60하나에 뭔 왕따냐 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 간의 왕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고집과 아집을 조금 꺾으시면 자 소띠의 경자생의 1월달, 2월달, 3월달은 조금 조심할 운세.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